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GS칼텍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지역 장애인 단체에 4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수시청에서 지역 내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성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성금 4천만 원은 GS칼텍스 여수 공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했으며 청각 언어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른 사회복지단체보다 외부 후원 사례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